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 상담입니다. 엔메이는 도쿄도 아라카와구에 현존하는 사찰 이름입니다. 1796년 에도 시대 20여 명의 처첩과 55명의 자식을 두고 온갖 영화를 누린 쇼군 도쿠가와 이에나리 시기의 저작거리에 기묘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당시에도 유명한 절이었던 엔메이인의 32세 주지승여 미치도가 미남이라는 소문이 자자하여 많은 에도 여인들이 매일 그곳으로 와서 밤샘 참배를 하는데 문제는 그 중에 쇼군의 하렘 오오쿠의 여자들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오쿠는 예전 영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에도성에서 쇼군의 정실과 측실을 비롯하여 쇼군의 여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여성들이 거주한 금남 구역입니다. 그런데 소문의 핵심은 그 여자들이 엔메이인에서 참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승려와 뭔가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문으로 치부되었지만 날이 갈수록 그것이 점점 강도를 더하며 에도를 휩쓸기 시작하자 사찰봉행의 승려 단속 책임자였던 다이며 마키자카는 뭔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하고 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지만 그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소가 사찰인데다 밤샘 기도에는 여성만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오오쿠는 에도성에서도 성역으로 여겨지는 곳이었기에 오오쿠 여자들에 대한 조사는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양쪽 모두 에도시대 권력층이라면 권력층이었습니다. 어줍잖게 접근하다가는 일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모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공을 당할 공산이 컸습니다. 와키자카는 고심을 거듭한 끝에 일단 자신의 가신 중 하나의 딸인 낙이라는 여성을 오오쿠의 여자로 위장하게 하여 엔메이인의 밤샘 기도에 잠입시켜 절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기가 알아낸 사실은 실로 경악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사찰의 법당 안쪽에 숨겨진 문과 숨겨진 공간이 있었고 빠져나가는 통로도 있었습니다. 참배가 끝나면 여자들은 그 비밀 공간에서 남자들과 미회를 즐겼습니다. 엔메이인의 밤샘 기도는 단지 허울 좋은 명분이었을 뿐 그 실체는 바로 미치도가 여자들과 은밀하게 정을 통하는 것이었습니다. 엔메이인에 잠입했던 나기는 몇 차례에 걸쳐 밤샘 기도에 참가하면서 미치도가 오오쿠 여자들과 주고받은 연애 편지, 건물의 비밀스런 구조 같은 증거를 입수하여 와키자카에게 넘겼습니다. 증거를 입수한 와키자카는 마침내 1803년 5월 밤샘 기도가 한창일 때 부하 80여 명을 이끌고 엔메이인을 급습했습니다. 이 일로 체포된 사람은 당시에 현장에 있지 않았던 이들까지 합쳐 60여 명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미치도 외에도 그가 여자들을 위해 고용한 남자들이 10여 명 더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장에 있던 여자들은 20여 명이었는데 역시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대개 승려가 저지른 성 관련 범죄는 여범죄라 하여 유배형에 처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그의 경우 쇼균의 여자라고 할 수 있는 오오쿠 여자들과 은밀히 정을 통하고 회임하면 약물로 낙태시킨 사실까지 밝혀져 죄가 가중되어 1803년 7월 29일 참수형에 처해졌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미치도는 60여 명의 여자들과 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그가 상대한 여자들 중에는 일반 여자들도 있었지만 다이묘가나 오오쿠 같은 고위층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미치도는 원래 가부키 배우 오우에 기쿠고로의 아들로 역시 배우였는데 20살에 출가하여 중산파에 입문하여 엔메이인의 주지 승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체포되었을 때는 40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에 연루된 오오쿠 여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임신 후 아이를 내렸던 한 명만 유폐되었을 뿐 상당수가 불문에 붙여졌습니다. 이유는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루된 여자들 일부는 결국 자살했고 12명은 추방되어 다시는 무가에서 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도쿠가와 여자 3명은 무기한 자택 근신 처분을 받았지만 모두 자살했습니다. 그런데 씁쓸한 점은 비밀리에 잠입하여 이 사건의 실체를 알리는데 공을 세운 나기 역시 공을 인정받기는커녕 역시 자살로 삶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밝힌 일의 엄청난 파장에 따른 압박감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눈 감아주면 될 일을 밝힌 그녀에게 따가운 눈총을 보낸 권력층이 있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밀정으로서 그곳에 갔지만 임무를 완수하려면 그녀 역시 그런 관계를 가져야 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녀는 그렇게 삶을 마감했습니다. 사실 그녀 역시 의심을 피하기 위해 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특이했던 것은 에도 시대에 이성과의 접촉이 절대 허용되지 않았던 두 부류가 오오쿠 여자들과 승려들이었는데 이 두 그룹 사이에서 연정이 생길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오쿠 여자들 수는 최소 3,000명이었고 그 당시 승려는 2만이 넘었습니다. 에도 막부는 이 두 그룹은 절대로 이성 교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계율을 세워놓았지만 신앙이라는 명분이 있었기에 여자들이 절에 가는 것을 막지 못했는데 결국 그것이 사각지대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에 모든 사찰이 그랬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한편으로 본능의 쾌락이 이런 타락으로 이어지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만든 근원은 수많은 처첩을 두고 많은 자식을 낳았던 쇼군 도쿠가와 이에나리이며 그가 풍기문란의 주범이라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